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아침 7시 20분인데요. 저희는 어제 트롤스티겐 전망대 바로 아래에서 캠핑하고요. 이제 또 이동합니다. 오늘은 아틀란틱 오션 로드라고요. 영화 007 촬영지이기도 한 아주 멋진 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아틀란틱 오션 뷰 로드까지는 110km고요. 또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고요. 저희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캠핑카들 다들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고요. 오늘은 일기예보가 개인다고 하더니 역시 개이네요. 기온은 영상 11도고요. 노르웨이 일기예보 참 잘 맞습니다. 노르웨이가 요즘 낮 시간에는 비만 안 오면 딱 좋습니다. 한 18도에서 20도 딱 다니기 좋은데 밤이 되면 조금 쌀쌀합니다. 노르웨이 정말 캠핑장 많고요. 노지 캠핑할 것도 많고요. 노지 캠핑도 자유롭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여기서 페리를 타야 되는 거 봅니다. 페리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 같네요. 페리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 지금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무료인가 보다 이거나? 여기는 또 무료인가 봅니다. 저쪽에서 돈 받는가? 아닌 것 같다. 처음 사기 전에 돈 받는데? 어떤 데는 무료고 어떤 데는 돈 내고 어떤 데는 후불제고. 여기 아파르네스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A-F-A-R-N-E-S 여기에서 건너편 쉘스네스 S-P-I-L-S-N-E-S 이쪽으로 페리 타고 건너갑니다. 진짜 이거 좀 비슷한데 그죠? 네, 여기 좀 신기하게 생긴 다리를 건너갑니다. 저희가 아틀란틱 오션 로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다리 하나 더 건너면 몰데라는 곳이 있네요. 몰데라는 도시가 전망이 좋다고 해서 거기 전망대에 잠깐 갔다가 가겠습니다. 여기는 헤드터널 같습니다. 헤드터널 맞네. 여기가 몰데라는 곳인데요. 전망이 좋다 하니까 뷰포인트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동네 뒷산에 있겠지, 뷰포인트는. 여기 바르덴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뷰포인트 같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네요. 아이고, 올라가는데 다 왔는데 관광버스가 와버리네요.
가듯이 달려갔구나. 야, 이런데 관광버스가 올라오네요. 아침 일찍이도 왔네. 관광버스가 일찍 와서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네. 꼭대기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긴데, 어이, 주차장에 차가 많니? 저기는 버스 되는 데고, 여기는 승용차 되는 데 같습니다. 아, 이거 여기 참아간 사람도 있네. 여기도 차박이네. 아침밥 먹고 있네, 이제. 먹고 있네. 야, 우리는 아침 먹고 벌써, 응? 70km 왔다, 야. 망원경 들고 왔어, 보네. 잠깐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몰대라는 곳, 뷰포인트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뷰포인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섬들이 쭉 있고, 이래서 여기가 뷰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오니까 돌탑이 있고요. 여기 식당도 있고 풀지붕도 있고요. 제 이름이 뭐라 했는데 저쪽에는 비 오네요. 이쪽 하늘은 파랗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 하늘에는 비가 오고요. 저쪽에는 비가 꽤 오는데요. 근데 여기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는 갈 길이 바빠서 이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틀란틱 오션 로드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리가 일명 술 취한 다리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비틀어져서 가니까 술이 취한 다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다리가 맞나? 저는 아까 저 건너편에 보이는 그 국가 있는데. 이 다리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저 건너편에 보이더라 그러면. 여기는 약간 덜 취한 다리. 술 취한 다리가 곧 나오겠지. 노르웨이 피오르드 바다는 많이 봤는데 진짜 노르웨이 서해안 바다는 처음 보네요. 저기 보이는 거. 저 다리 같네. 저 다리 같죠. 500m의 바다가 지나갑니다. 이런 해안가에 캠핑카들 많습니다. 여기 화장실 아닌가? 아틀란틱 오션 뷰에 다 왔습니다. 이 다리네요. 술 취한 다리. 여기 낚시질 한다고 이렇게 많이 서 있구나. 아, 나 사진 찍는 거 같아. 낚시.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되긴 되겠네. 여기 사진 찍으라고. 들어갈 만한 여차 자리. 나오네. 여기도 있고. 이런 차가 좋아. 나는. 이런 차. 이 정도면. 네, 다리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옆으로 들어오면 여기 전망대 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여기 바위 위에가 전망대 같습니다. 네, 굴곡진 다리를 찍으려면 여기 앞에 섬같이 생긴 저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사유지라고 표지판을 붙여놔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대신 여기 전망대 같이 생긴 여기로 와서 보면 보이긴 하는데 아 해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해가 안 나오네.
And how do you go back? Do you ship the car back? Yeah. From which town you know? Yeah. Germany or? No, no, no. I make U-turn. Yes. At the end of North. North Cape. North Cape, yeah. North Cape. I very make good. U-turn to Korea. Yes. And across Russia. Russia. Yeah. And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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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rgyzstan. Kyrgyzstan. Mongolia. Mongolia. And I just Korea. Wow. That's a long trip. Yes. Long distance. Many yeah. borders. Yeah, yeah. Many borders. Yeah, yeah. But Europe is no border. No, Europe is easier. Yeah, yeah. yeah. Sche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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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yeah. good, yeah. But sometimes Schengen makes difficulty for Korea? For me. Because we can stay 90 days. 90 days. Then only you have 90. To go out. Yeah, yeah. And then you have to come back agai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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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No. Okay. Only 90 days. You cannot be said. You have a yeah. carnet de passag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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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od. Yeah. Very good. Yes.이 다리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갈매기가 안내하네. 야, 여기 갈매기는 엄청 크네. 그러니까 소리가 크구나, 자들이. 그냥 이 화면으로 보니까는 일반 다리랑 화면에서 좁게 보면 저기 방금 버스가 많이 서 있네. 원래길처럼 한 바퀴 도는 코스네, 그죠? 저기도 코스가 있네. 뒤에 안을 뱉었네. 조금 전에 만났던 캠핑카 갖고 다니는 독일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뭐 안 간 데가 없네요. 한국도 갔다 왔다 하고요. 실크로드까지 다 저차로 다녔답니다. 옛날엔 또 11톤 트럭에 캠핑카 올려서 다녔고. 다리 건너와서 반대편에서 보는 다리는 모습이 또 이렇습니다. 아, 꽃 많이 피었네. 네, 저희는 아틀란틱 오션 로드 잠깐 구경하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레인의 마을까지 가려고 하는데 거리가 엄청나네요. 1020km.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도로가 폐쇄된 구간이 있는가 봅니다. 아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네요. 저희는 조금 전에 아틀란틱 오션 로드를 봤고요. 거기 구경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인의 마을까지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보니까요. 중간에 239번 고속도로가 폐쇄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빙빙 돌아서 1300km 정도 나오고요. 시간도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레인의 마을 보고 핀란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러시아 국경까지 가려면 도저히 생겐 기간 만료에 맞추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저희 유럽 여행은
노르웨이 여기에서 유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스웨덴 쪽으로 가서요. 스웨덴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서 중간에 페리를 타고 핀란드로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핀란드 헬싱키 정도 구경을 하고 바로 러시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겐이 유럽 전체의 90일이거든요. 이 장기 여행자들한테 족쇄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턴합니다. 이제 가는 길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구경하고 모스크바 구경하고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서 키르기지스탄 그 다음에 몽골 구경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스웨덴 항구까지는 830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11시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가다가 자고 또 구경할 때 있으면 가는 길이니까 좀 구경하면서 가겠습니다. 생겐 때문에 마지막 목적지를 못 간 게 조금 아쉽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같은 경우에 초원지대가 많고 거기 한여름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마 과일도 많을 겁니다. 또 몽골에 몽골 현지인 또 제 지인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이제 방향은 한국 쪽으로 가니까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르웨이 떠나서 스웨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바로 앞에 국경인데요. 국경 넘었습니다. 이제 스웨덴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후 7시 23분이고요. 시간이 늦어서 스웨덴 국경 넘었으니까 이 근처에서 오늘은 노지 캠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보니까 여기에서 한 20km 가면 노지 캠핑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지나서 스웨덴에 들어오니까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중앙선이네요. 노르웨이는 중앙선이 우리와 같이 노란색인데 여기는 하얀색으로 다시 바뀌었죠. 왜 이렇게 흰색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캠핑지까지 가보겠습니다.